울진군 금강송면의 쌍전광산. 이곳에서는 1969년부터 텅스텐을 채굴하다 1980년대 말에 폐광됐습니다. 폐광 이후 9만여 세제곱미터가량 쌓여있던 광물 찌꺼기가 하천에 흘러들어 주변 오염이 심각해지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오염방지 사업과 산림 복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업체가 산업부의 채굴 허가를 받아 경상북도와 울진군으로부터 각각 텅스텐 206만 메가톤의 채굴 계획 인가와 산지 사용 허가 등을 받자 주민 반발이 높습니다. 광산에서 시작된 골포천을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전곡리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시달린 환경오염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지금 안 죽거지. 이 하양내 같은 게 나고 약품내가 나고 또 거품도 뻑적거리하고 색깔도 희푸스리 한계가 억울하고 불하지요. 지금 진짜 반면 광산이 위치한 쌍전리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해 광산 개발을 둘러싸고 지역 내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한 채굴권에 대해 지자체가 채굴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갱내 침전지나 괴행의 그 저류지 등 광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갖추도록 보완한 후에 인가가 됐었고 이와 관련하여 사후 관리를 통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은 개발업체와 지자체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고 환경당국에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